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꽃밭에 조금 늦게 나왔어요. 늦장도 부리고. 근데 너무 더워서 안 나올까 그랬는데 꽃밭에 또 가지러 올 게 있어서 그러고 또 삽목화해서 해놓은 아이들 어제 제가 망을 좀 걷어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났다가 흐렸다가 비가 오다 진짜 날씨가 굉장히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이런 날씨에 아이들 혹시라도 햇빛에 타버릴까봐 겁이 나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낮에 나오니까 굉장히 더워요. 더운데 채송화가 엄청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노란 공이거든요. 노란 공이가 지금 제가 여기 화분에다 심어놓고 얘가 한동안 말라 죽기도 하고 얘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마 때 얘가 물을 엄청 좋아한다는 걸 이번에 또 새삼 알게 되었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장마 오기 전에는 굉장히 여기서 힘들어서 지금 몇 가닥 안 남았었거든요. 몇 개 없었는데 이 아이들이 비가 오고 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화분에 지금 이게 무슨 화분 뭐지? 갑자기 생각났다가 잊어버렸다. 아무튼 이게 큰 화분이거든요. 이게 뺨으로 두 뺨이 넘는 크기를 하고 있는 화분에 제가 이거 소복히 담아주고 싶어서 이렇게 담았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노란공이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얘 물 엄청 좋아요. 진짜 물을 거의 매일 주고 제가 집에서는 요 저면 간수하면서 진짜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공이 됩니다. 이렇게.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모아지는 게 그래서 이름도 노란공이라고 불려지잖아요. 정말 예쁘죠? 근데 이 아이가 단점이 저희 이쪽에서는 노지월동이 안 돼요. 노지월동이 된다고 해서 작년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삽목을 해두어서 올해 이 아이들을 제가 그래도 키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쯤 되면 자리가 부족하면 이 아이를 또 삽목을 하면 되거든요. 삽목해서 또 내년에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말 예쁜 여기 노란 공이랍니다. 지금 보세요. 채송화가 진짜 엄청 많이 와 한창입니다. 주엘 채송화 진짜 장난 아니죠. 정말 예뻐요. 근데 오늘은 투톤을 하고 있는 채송화가 안 보이네요. 매일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날은 투톤을 보여주고 어떤 날은 투톤을 안 보여주고. 어머나 지금 벌이 지금 꿀을 찾아서 날아다니는데 어머나 거기 왜 풍덩에서 꿀을 좀 따야지 왜 나왔지? 그래 거기 들어가서 따. 방해 안 할게. 열심히 꿀을 따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은 투톤 채송화가 안 보여서 조금은 아쉬워요. 이런 거 보세요. 꽃 수술 속에 진짜 제 눈에는 이게 리본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리본 모양을 안 하고 작년에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꽃 속에 완전히 리본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랬었거든요. 이 수술이 완전히 리본 모양을 하고 있어서 제 눈에 리본으로 보였는데 꽃 수술이 이렇게 얘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한 켠에 꼭 이렇게 있네요. 이런 게 특징이에요. 진짜 예쁘죠? 이 아이. 아유 예뻐. 오늘도 이렇게 일반 채송화는 꽃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제가 없을 때 살짝 보여주나 봐요. 요거 요게 네덜란드 채송화라고 하는데 요게 썬파워 채송화예요. 썬파워 채송화인데 얘는 꽃을 이렇게 또 이 시간에 와서 또 꽃을 봅니다. 얘는 완전 찐 와인 색깔로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한낮에 오니까 진짜 꽃들을 예쁘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네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종이꽃이에요. 요것도 봄에 씨앗으로 파종해서 나오는 아이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씨앗 파종하는 아이들 중에 이 종이꽃을 빼놓았더라고요. 이 종이꽃 이것도 은하의 정원님이 씨앗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많이 보내주셔서 나눔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작 저는 요거를 심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요거는 토둥이네 사장님이 그 꽃밭에 갖다 심으라고 이제 꽃이 이제 거의 다 된 아이를 줬는데 얘는 잘라주면 또 꽃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저는 요 색깔이랑
여기 오렌지색 두 개만 있어요. 이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산들 야생화 사장님이 요 꽃밭에 심으라고 이제 요 색깔을 주셨어요. 요건 오렌지 색깔인데 진짜 예쁘죠. 오렌지 색깔도 굉장히 있고 요 꽃을 이렇게 만지면 빠스락 빠스락 종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종이꽃이랍니다. 요게 핑크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노랑도 있고 노랑은 이제 저 노랑이랑 요 오렌지는 제가 있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해마다 씨앗을 뿌리면 그 자리에서 씨앗으로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는 예쁜 꽃이랍니다. 이게 이제 그냥 이 자리에서 또 씨앗이 떨어지면 또 해마다 올라온답니다. 아, 오늘도 꽃밭을 빛내주고 있는 메리골드 버들마편초. 아, 그래도 이 더위에 이런 아이들이 잘 이렇게 있어주는 게 너무나도 다행이죠. 물러서 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름 꽃들은 확실히 물에 강하기도 합니다. 어머, 얘는 그냥 일반 백일홍인데 엄청 크죠? 엄청 크네요, 얘도. 얘는 완전히 얼굴이 내 얼굴만 하네. 우와, 대박. 얘네들 그냥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쓰러져서 널브러져 있고. 웬일일까요? 이거 갖고 당구카. 당구카 지금 여기 땅이 안 맞을까요? 아닌데, 여기 땅 괜찮은데? 애들이 자꾸만 하나씩, 요 아이도 가고 있어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냥 이대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저는 당구카 진짜 하나라도 잃기 싫은데, 얘가 이렇게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주 쬐끄만 101호. 얼굴이 조그만 101호. 여기에 이제 샤프란이, 와, 하루하루 다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는 샤프란인 듯 하면서 요건 풀이에요. 샤프란도 노지 활동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올해 제가 작년에 요거를 핑크색이랑 흰색은 흰색이지 아마? 흰색은 토둥이네 사장님이 저에게 선물을 해주신 거고 핑크색은 제가 샀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얘네들 월동을 집에 이제 그 베란다에 들여놨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꽃이 어떤 색으로 피어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요 갯머밀도 아주 짱짱하네요. 이렇게 꽃을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초꽃. 부초꽃도 외성종 이 아이도 엄청 잘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안 보였던 대모루. 대모루도 이렇게 꽃이 하나씩 또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유. 대모루, 풍차 대모루. 아이고, 보라색. 흰색이 있는데 흰색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예쁘죠? 풍차 대모루. 특이해요. 어머니, 이거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 요거 제가 사서 심은 거 이제 꽃대가 이렇게 맺혔네요. 여기도 꽃 맺혔다. 꽃 맺혔어요. 기대되는 아이예요. 얘는 꽃이 어떻게 피어질지 진짜 기대되는 아이예요. 지금 제가 이거 다섯 그루인가 심었는데 복잡해요. 자리가 조금 비좁기는 한데 지금 두 줄 뒤는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얘는 디지탈리스. 얘도 이제 이건 꽃을 피워줬는데 얘네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얘네들 이제 꽃을 보여주겠죠. 너무 신기한 미스 페퍼. 얘는 어떻게 꽃이 다 졌는데 또 꽃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꽃이 계속 피고 있잖아요. 이렇게 피고 지고 정말 신기한 미스 페퍼.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제가 안 잘라줬어요. 안 잘라주고 그냥 놔뒀는데 얘는 이제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얘는 아타샹가. 아타샹가 얘도 이제 꽃이 져서 이렇게 상태가 이러고 있는데 꽃핀 애는 얘 미스 페퍼. 미스 페퍼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붉은 후룩스. 얘랑 같은 아이잖아요. 얘도 그냥 안 잘라줬어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꽃이 다시 작년에는 제가 잘라주면서 했는데 올해는 그냥 놔둬봤어요. 근데 잘라줘야지 얘네들이 새순이 올라오던데 제 미스 페퍼 보고는 그냥 한번 놔둬보는 거예요. 조금 지저분한 감이 있긴 한데 여기도 졌지만 또 이렇게 꽃이 또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이렇게 또 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요거 뭐니 꽃 폈습니다. 요거 더킹. 오, 더킹 색깔이 요런 색이네요. 요거 더킹이에요. 더킹.
더킹 플록스. 아유, 드디어 이렇게 꽃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힘들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코스모 폴리탄도 요렇게 힘들고, 요거는 썬라이즈인데 얘도 이렇게 힘들고, 힘들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거 그레나딘 드림인가? 얘도 그러고, 그 중에 힘들어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얘 이름표가 없는데, 얘는 뭐지? 아, 아주 튼실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같은 땅이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고, 왜냐면 제가 심는 방법은 다 똑같이 심었거든요. 똑같이 심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는 애들은 뭐 제가 뭐 어쩌겠어요. 보내야지. 여기에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갈 테면 가라지 뭐. 그렇고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여전히 예쁜 범부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범부채입니다, 범부채. 얘도 계속, 꽃은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오고, 또 씨도, 요건 씨방이 맺혔어요, 이렇게. 얘는 검은 씨인데, 요것도 제가, 씨를 받아 놓을 거예요. 요것도 씨를 받아 놓고, 또 나눔을 하는데, 나눔 방식이 올해는 좀 달라질 거예요. 꼭 제 영상 항상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씨앗 잘 받아서 범부채, 또 금가나 그런 아이들,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런 특이한 또 갖고 싶어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잘 채취해서 꼭 나눔을 할 겁니다. 아유, 예쁘죠? 하늘 바라기도 여전히 예뻐요. 아유, 예뻐. 얘는 마치 노란색인 것 같은데 또 오렌지빛이 나고. 아주 요것도 씨앗 잘 받을게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씨앗 맺는지 안 맺는지 모르겠는데, 아, 모든 꽃들은 다 씨앗이 맺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 이게 씨앗이 맺히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하게 잘 몰라요. 혹시라도 이제 씨앗이 맺히면, 제가 씨앗은 채취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요 아이 때문에 더 나았답니다. 요 인동초 지금 이렇게 삽목해놨거든요. 이렇게 삽목해놨는데, 얘가, 계속 비가 오니까 그래도 지금 여기서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 추명국인데 얘가 아마 미니종인가 봐요. 추명국 미니종인가 본데, 아, 이제 자기 계절이 되는 듯 합니다. 아직 얌전하게 얼음땡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확실히 이제 좀 달라졌어요. 생기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새순도 올라와주고. 아마 얘 꽃대 물린 것 같기도 하고. 추명국 엄청 키우고 싶었어요. 제가 맨날 다육하우니 스님 영상 처음에 야생화에 반해서 영상 볼 때마다 요 추명국이 엄청 갖고 싶었던 아이인데, 요거 작년에 올 봄인가 작년에 작년 겨울쯤 겨울 될 때 소동 사장님이 이거 심으라고 키우라고 저 주셔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겨울에 집에서 월동하고, 요것도 노주에서 월동이 되는데 그냥 집에서 화분째 그냥 노동 월동시키고 데리고 나왔답니다. 아유, 예쁘다. 지금 글로디알라스를 지은 아이들은 그냥 이제 끝에 계속 꽃 피는 아이들은 이렇게 새 줄기가 올라가면서 꽃이 피거든요. 근데 꽃이 완전히 새순이에 나오지 않고 완전히 말라버린 애들은 제가 다 잘라줬어요. 이렇게 다 잘라줬는데 그 뒤에 요 접시꽃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존재감이 그렇게 확 드러나지 않았는데, 요렇게, 그, 글라디올라스를 잘라내고 나니까 요 아이의 존재감이 이렇게 확 드러납니다.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탐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씨앗 이렇게 받을게요. 근데 요 아이는, 지금 키가, 제 허리만큼 왔거든요. 요거는 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접시꽃 키가 엄청 크잖아요. 저도 작년에 저쪽 꽃밭에서 키워봐서 아는데요.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처럼 키가 자라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키가 크지는 않아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제가 꼭 씨앗 잘 받아 놓을게요. 예뻐, 접시꽃.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이고, 미스린 가드 보세요. 진짜, 너무 매력있어요, 진짜.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아주, 요거를 또 묶어놨더니, 아주, 장난이 아니야. 아주 꽃이 줄기마다 다 올라와가지고 어쩜 이렇게 꽃이 잘 피고 있는지, 정말 존재감, 확실합니다.
여기에는 또 무궁화가 있어요. 아, 지금 이제 지지대로 묶어줬어요. 얘가 휘어져 있어가지고, 아유, 꽃이 졌네요. 어제 꽃이 되게 예쁘게 폈는데, 지금 꽃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맺혀 있어요. 놓고, 요거 이쪽에 끝에 있어서, 이 아이 묶어주지를 못했네요. 이 지지대 해고 묶어줘야 될 듯 합니다. 어쩜 꽃이 이렇게 예쁘죠? 무궁화. 웨딩 찔레 지금 한참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 요 아이들 이제 담장으로 묶어줘야 될 텐데, 아유, 너무 예쁘죠? 웨딩 찔레. 여기 완전 웨딩 찔레 밭이잖아요. 아이고, 예쁘다. 나무마다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진짜 웨딩 찔레 너무 예쁘죠? 예뻐. 아, 요 아이들 진짜 여기 담장, 여기 타고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아이고, 얘도 엄청 피고, 어머, 여기 오렌지색. 아, 정말 예뻐요. 진짜 예쁘죠? 아, 얘는 꽃인심이 조금 박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장미꽃도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건 핑크색 이렇게 피었다가 지고 있고, 요거 핑크색. 아이고, 어쩜 핑크색이 진짜 예쁜 핑크색이네요, 요거. 이렇게 장미꽃이 피고 있고요. 여기 색인 유황초 여기다 이렇게 심었어요. 이제 담장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담장으로.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색이 용처 피면 또 예쁘게 볼 수 있겠죠. 얘는 뭘까요? 얘 국화인데 얘가 종자가 얘는 꽃이 일찍 피는 아이인가 봐요. 벌써 이렇게 꽃이 맺혔어요. 키는 엄청 쬐끄맣거든요. 한 뼘? 한 뼘도 안 돼요. 진짜 제 뼘으로 딱 한 뼘이 되는 듯. 근데 이렇게 꽃이 맺혔어요. 얘 꽃이 진짜 또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꽃이 맺혔어요. 얘는 구절초일까요? 뭘까요? 쑥은 아닌데 화초는 화초 맞는데 얘가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아유, 이쪽에 지금 제가 저쪽만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여기 풀이 또 많이 있어요. 풀과 같이 냅두죠 뭐. 요건 아스타인데 아스타도 이제 곧 꽃이 맺힐 것 같아요. 그게 아스타 맞는데? 아스타예요. 근데 얘가 무슨 색이 피어줄지 참 궁금합니다. 흰색이 보편적으로 보면 흰색 구절, 아니, 그 아스타가 굉장히 강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과연 무슨 색이 피어줄지 아주 기대되는 아이. 요거는 구절초인지, 쑥부쟁인지, 아무튼, 이렇게 또 여기는 국화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은낭국화 여전히 예쁘게 피고 있죠? 아유, 진짜 예뻐. 사랑스러운 은낭국화. 아니, 벌써 이거 벌개미치예요. 이게 벌개미치가 이렇게 꽃이 폈어요. 여기 지금 은낭국화 옆에 이게 한 뿌린가? 두 뿌린가 이렇게 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아스타인가? 잎이 아스타 잎 같기도 해서 얘가 아스타인가 했더니 얘가 벌개미치예요. 그래서 벌개미치가 벌써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저쪽 한켠에 벌개미치 따로 심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 자리에는 아직 얘네들이 꽃필 생각을 안 하는데 얘는 벌써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벌개미치 진짜 예쁘죠? 얘도 근데 엄청 잘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도. 근데 꽃이 너무 예쁘죠. 연 보라색에 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뻐라. 해바라기 활짝 폈습니다. 아유, 예뻐. 요 아이도 이제 씨앗을 받아야 되겠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내년에 해바라기 진짜 많이 심어야 되겠어요. 아주 진짜 너무나도 예뻐요. 존재감 확실하죠. 해바라기는 진짜. 저는 올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랑 얘는 이제 피기 시작하는 아이고 얘는 이제 씨앗 만들고 있습니다. 아유, 예뻐. 이제 씨앗을 열심히 여물고 있습니다. 씨앗이. 아, 부틀레아가 저는 없었거든요. 작년에 부틀레아 외성종을 키웠는데 그게 월동을 못했더라고요. 외성종이 조금 일반적이보다 약하긴 한가 봐요.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남부지방에서는 됐을 텐데 저희 쪽에서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산들야생화 사장님이 요거 한번 심어보라고 주셔가지고 꽃이 맺혀있는 애 데리고 왔거든요. 키가 엄청 커요 얘는. 아, 진짜 키가 커가지고 지금 여기 담장 앞에다가 제일 앞에 심었어요. 이 참나리도 여기 있는데 참나리는 그래도 앞에 있고 부들레는 제가 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담장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기대해서 있는데 지금 얘도 꼭 맺혀 있어갖고 올해는 이렇게 부실하지만 아주
골프 먹지만 내년에는 여기서 지금 네 나무 심었거든요. 네 나무 심었는데 내년에는 여기서 이 붙들레가 엄청 존재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들레가 진짜 예쁘거든요. 너무 예쁘죠?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꽃밭에 와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눈맞춤 하고 또 집으로 갑니다. 느지막하게 나와서 보니까 오늘은 쉬는 날이라 주말이라서 좀 여유도 있고 그냥 마음껏 꽃들이랑 한 2시간 동안 꽃들이랑 이렇게 눈맞춤을 하고 갑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여러 아이들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보는 내내 함께 행복하셨나요? 남은 오후 시간도 고님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에 항상 몸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